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MPP센터 근무 중인 사원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PP센터 근무 중인 사원 하시온입니다. 저희는 출근을 하게 되면은 출입 절차가 있어요. 청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소독 과정을 거치고 손소독을 하고 이제 저희는 공장이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 날 바르셔야 됩니다. 짜잔! 저희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고요. 공장 내부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손소독이랑 헤어캡을 꼭 써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요. 사무실 내부에서는 헤어캡을 벗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해야 될 업무는 새로운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추출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러 한번 가시죠. 들어올 때는 헤어캡만 쓰고 왔는데 저희가 항상 청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는 장갑도 다 끼고요. 이제 저희가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추출을 할 건데요. 이게 보시는 거와 같이 추출기예요. 여기 안에 원자재를 넣고 에탄올을 부과한 다음에 끓이는 방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이 되면은 다음 공정으로는 농축기로 넘어가서 열을 가해가지고 에탄올을 끓여서 날려버리고요. 그래서 농축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 성상만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추출이 들어가서 추출은 3시간 정도씩 하거든요. 그래서 돌려놓은 거고 저는 이제 다른 제품을 생산하러 가는데 이거는 비밀이니까 일단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저희는 지금 오전 업무를 끝내가지고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먹지를 잘 못하고요. 오늘은 저희 팀원들이 중국집을 먹자고 해서 픽업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간짜장 소스 아닌가? 저 간짜장 아니에요. 저 오늘 볶음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 멘트 있겠지? 쳐볼까요? 저희가 원래는 계속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근데 계속 준수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먹는 거는 불가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방법으로 식당에서 픽업을 해오고 여기 회의실 안에서 저희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속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 잘한다. 저희는 이제 점심 먹고 회사 안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산책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주도가 참 이쁘거든요. 특히 저희 회사 위치한 곳이 동네가 많이 이쁩니다. 이 시온 씨가 저랑 같이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같이 점심 시간마다 이렇게 걷다 보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친해진 것도 같고요. 많이 좋습니다. 어, 네. 근데 저희 둘만 친하기보단 팀원들 다 서로 친하고요. 너무 다들 잘해주시고 다들 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승현 씨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승현 씨가 산책하는 코스도 알려주시고 일할 때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셔서 진짜 빨리 친해진 것 같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길 걷다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점심을 다 먹었고요. 1시 20분이 돼서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업무도 산더미처럼 있으니까요. 업무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추출이 3시간 정도가 지나서 다 끝났고 농축을 저희가 진행을 해요. 보시면은 이게 농축기인데 추출한 액상을 농축기 안에 넣어놨고요. 이제 진공을 잡아주면서 열을 가해서 에탄올기를 날려버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는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농축이 끝나면은 여과라든지 탈색 처리를 한 다음에 제품화가 되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농축까지만 할 거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가동시켜 놓고 간 동결건조기고요. 저렇게 농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여과나 탈색 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 파우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고요. 동결건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 입히는 방법이에요.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제품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저희가 얻고 싶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건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는 MPP 센터 내부의 휴게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하는 도중에 출출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러 왔습니다. 필요할 때 휴식 시간에 이렇게 안마의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건조를 보여드리려고 어제 미리 돌려놨던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이제 회사하는 모습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봐왔던 김승현 씨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맞지 않게 되게 책임감 있고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되게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한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잘 따라와주고 신입사원분들도 잘 따르게 만드는 화술과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그리고 저희 센터에 꼭 필요한 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가 다 끝났고요. 저희 MPP 센터 내부에 샤워실이 있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퇴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샤워실이니까 이따가 갈게요. 이제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위에 올라와서 저희 회사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이. 진짜 이런 거에 자신이 없었는데 하니까 또 하게 되네요.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